왜 43이 보이지? 예? 43이란 숫자가 보여가지고. 어머니,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주님도 그렇고 우리 기주님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은 그렇게 큰 고민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러세요. 그 말은 어머니가 자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점지된 자손이 셋은 있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근데 이상하게도 그 중에 딸이 있으세요? 지금 근데 딸이 왜 아픈 손가락이지? 근데 아픈 손가락이 원래 아닌데 잘난 내 딸인데 왜 아픈 손가락이 됐죠?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괴롭다. 딸이 몇 년생이에요, 어머니? 83년? 83년생이요? 네. 41이네요. 네. 10월 1일 음력으로 43은 돼야 돼. 이러니까 43이란 숫자가 나오지. 돼지띠. 41살인데 43이란 숫자가 계속 나는 나와요. 근데 이분이 홍기가 드는 게 그나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43이에요. 43살. 너무 길죠. 근데 이분 사주가 어머니 못난이 아니거든. 머리도 영석해요. 머리도 똑똑해요. 국내에만 있을 게 아니라 해외로도 나가야 되는 사람의 사주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왜 저는 대학을 안 나와서 어머니 제가 몰라요. 근데 학사, 석사, 박사잖아요. 이 사람은 학석박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장을 맡거나 내 거를 꾸려가거나 사람들을 통솔하면서 내가 뭔가 이끌어가야 되고 학업의 기운을 그대로 쭉 뻗쳐야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자기 운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딸이 어머니? 연구원, 연구원이요. 그죠? 네, 연구원 맞죠? 연구원. 근데, 경제연구소 연구원, 수석연구원. 그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원래는 내 거를 꾸려도 될 사람인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서울 광화문에 경제연구소.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명성이고 그거면은 충분히 줄줄이 사람들도 다 따라올 텐데, 안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 미안해. 엄마 딸이지만 내가 한 번만 흠좀 잡을게요. 눈이 눈썹 위에 있어요. 눈이 눈썹 위에 있어요. 눈이 높다 이거죠? 눈도 맞아요, 높아요. 맞아요. 똑같을수록.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말투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쌀쌀 맞은 게 있어요. 밑에 직원 돼야 돼, 뭐 돼야 돼. 그리고 약간 연애라는 게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소실적에 연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너 좋아, 나 좋아, 아이쿠 이래, 저쿠 이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애살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님이 요즘 말로 치면은 차가운 도시 여자예요. 근데 이게 흠이 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따님이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머니? 이 얼굴이에요. 자꾸만. 머리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똑똑해지. 근데 사람을요, 어머니,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특히 내 연애 상대를. 그런 여자들 마음에 있잖아요.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손을 엄청 많이 봤어. 까탈스러운 거 좋아요. 고집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하게 어머니네 친정이라 그래요. 친정이요, 어머니. 바깥으로 나가신 할머니가 계세요. 나간 할머니, 우리 할머니 중에 네. 군생 어머니네 이제 그 집안 내력을 좀 제가 파다 할머니가 보면은 언제 들어가셨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기 때 가서. 그러셨구나. 할아버지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가셨고, 예. 네.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머니네 친정부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애 딸려서 가신 분이 있다 그러세요. 애를 딸렸다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시고 애 딸려서 가신 조상이 계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따님을, 근데 웃긴 게 딸이 연애를 아예 나는 했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죠?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상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조금 척을 지고 있는 이러한 조상의 기운이 있다 보니 딸이 아예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흔히 말해 결혼을 지금 어머니가 시키려고 선을 봐준다 해도 그냥 형식뿐이에요. 네. 정이 안 가는 선을 거지. 억수로 많이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네. 지금도 두명차 사주를 갖고 와봤어, 한 번. 그 사람들은 좋아하러 환장을 해요. 한살 어린 남자 두 명은 지금 사주를 갖고 그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딸 이뻐. 이쁘게도 생겼어. 죽겠어. 내가 죽겠어. 근데 이쁘게도 생기고 중요한 건 능력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다 좋아요. 똑똑하지.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상하게 남자한테 정이 안 가는 거라 지금. 근데 뿅 가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 소싯적에 진짜 꽃 시절에도 내가 그냥 칠렐레 팔렐레 연애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요. 뭣도 없어. 아예 그냥 남자한테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 어머니 쓰는 데만 머리가 비상하니까 거기만 그렇다고 신경 해서 써요. 어머니 흔히 말해서 이분이 동성연애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귀신이 고칼 누르시고 어머니의 마지막 숙제가 되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가리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속 터져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운이 따라드는 거는 그나마 43세 한 번의 더 기회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래요. 누구 만나기는 선을 많이 봐요, 사실은. 지나간 줄도 보고 계속 보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남자한테 지금 관심을 안 줘요. 못 줘요. 없어요. 얘는 조건이 4년제 나와야 되고, 직장 튼튼해지고, 자기 집 있어야 되고, 키가 좀 커야 되고, 인물도 보통은 돼야, 그래야 갈라는데 그런 게안 맞는 거예요. 금수저가 없는 거예요. 연하 남자 두개 이제 사주를 갖고 왔는데 이따 물어봐야지 지금 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예. 나중에 이제 카메라 끄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속상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이게 진짜 마지막 숙제예요, 어머니한테. 왜냐, 어머니가 지금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주 자체가 금전이 없는 사주는 아니시거든요. 흔히 말해 딸이 결혼한다 쳐봐. 저기 바로 신라호텔 예약하지. 휘황찬란하게 해주죠, 어머니. 그리고 너뭐 필요한 거 있어? 남자가 바로 집이 있어? 맞추시네. 예. 그래, 너 그러면 신혼살림 엄마가 그 집값보다 더 해줄게. 이러면서 호랑이라도 잡아다가 어머니 양탄자 깔아주지. 예, 그렇죠. 그 마음이에요. 예. 그죠? 근데 어머니 딸 자체가 지금 이 어머니네 친정 부리의 조상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딸의 이러한 연애를 막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이상하게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눈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심정을 놓고 보면 이 조상이 자꾸만 딸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아예 남자라는 종족한테 관심이 안 가는 게 가장 큰 화두예요, 지금. 그래서 딸이 되도록이면은 지금 혼인회필감을 만나서 잘될수 있게 지금 하는 게 좋죠. 지금 이게 여름인데 봄쯤이요. 남자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연하 남자인데 선생이에요. 포항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걔는 그렇게 멋있다고 좋아해. 걔는 이혼해내. 2년 살다가 애기는 없는데. 근데 이혼료에다 집이 너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반대해버렸거든. 시댁이 전세 살아. 그리고 신랑도 집만 갖고 이제 깡통 집이야. 5천만 원에다가 빚이 1억이 넘게 있어. 그리고 그 빚을 8천 갚아주고도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아니야, 사람들이. 억울해. 그런 대로 시집 보내 유학까지 보냈나 싶은 게 내가 억울해.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땅으로 재미 좀 보셨네요. 땅으로 재미 좀 보셨어. 땅으로? 땅은 안 사고, 내가 옛날에 이제 조금 투기로 해서 돈은 벌었는데 그게 많이, 그래서, 예. 땅으로 돈좀 버셨다 그래요. 벌면 뭐예요? 원래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예.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만큼 부가 있으신 분이고 금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따님만 잘 하면은 어머니 앞으로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